참고를 드리면 네. 좋은데 퀴즈를 내서 우와! 맞추면 하나 봐봐. 몇 문제 정도 풀고 싶어요? 몇 문제 풀고 싶어요? 그냥 다 풀고 다 풀고 싶어요? 다 풀고 싶어요. 오, 파이팅 있네. 그러면 저 예비 문제 하나 드릴게요. 반려견과 산책 나갈 때 꼭 챙겨야 할 것이 아닌 것은? 아닌 것. 1번 배변봉투, 2번 목줄, 3번 간식, 4번 게임기. 3번 간식, 4번 게임기. 게임기. 정답. 왜 게임기를 챙기면 안 되죠? 왜냐하면 강아지 산책할 때 뭐 게임을 하거나 그러면 그 신경 안 써서 뭐 강아지가 뭐 어제 달려들거나 그래서. 오. 그렇죠. 그렇죠. 훌륭해요. 훌륭해요. 맞아요. 자, 이제 문제 주세요. 자, 그럼 문제를 본격적으로 드릴게요. 개를 만질 때 개가 하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이유는 뭘까요? 1번 기분이 좋아서, 2번 간식이 먹고 싶어서, 3번 스트레스 받아서, 3번 스트레스 받아서. 아, 스트레스 받아. 그렇죠. 감사합니다. 훌륭하네. 이게 강아지들이 네. 약간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품을 일부러 해요. 잘 푸네. 연속 두 문제를 맞춰버렸네. 그러니까요. 다음 문제를 드릴게요. 아,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예. 걔는 특이하게 이곳에서 땀이 난다고 합니다. 자, 어딜까요? 1번 발바닥, 2번 혀, 3번 귀, 4번 코. 어디에서 땀이 날까요? 코요. 아, 그럼 안 돼. 잘 들어봐요. 1번 발바닥. 발바닥. 2번 발바닥. 혀. 3번 귀. 4번 코. 혀. 3번 귀. 4번 코. 발바닥. 정답입니다. 따뜻하다. 개의 코가 이 축축한 이유는요, 땀을 흘리지가 아니고 요 코하고 눈물샘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. 아주 좋아요. 자, 마지막 문제예요. 아, 잠깐만요. 이 마지막 하나만 맞추면 상품을 탈 수가 있네요. 그렇죠. 네. 그런데 어려운데. 엠씨 네. 어려워요. 잘 듣고 맞춰. 걔는 앞발과 뒷발의 개수가 다른데요. 뒷발의 발가락은 몇 개일까요? 어렵다. 1번 3개, 2번 4개, 3번 5개. 2번 4개? 4개. 2번 4개? 4개. 정답입니다. 어떻게 알았지? 아까 전에 루키니 뒷발 봤어. 아, 그래도 이걸 유심히 봤다는 게 어디예요? 네. 오. 이게 원래 이렇게 앞발하고 뒷발하고 다섯 개를 갖고 있는데 뒷발 잘 안 쓰다 보니까 퇴화가 된대요. 아. 그래서 네 개가 된 거래요. 다섯 개는 줄었는데? 그러니까요. 네 개. 어우, 아주 씩씩하게 잘 맞췄어요. 자, 아유, 퀴즈를. 야. 가만히 있어. 억울하지 말고. 그래. 아, 축하드립니다. 저희들 가보고요. 네.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